자, 두 개를 더해서 48 빼기 6을 하니까 42. 이와 같이 표현되더라. 따라서 풀이 과정은 이렇게 적고 답을 구하여 42개라고 적는 것으로 서술형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문장이 해결이 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문제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라는 문제죠. 이럴 때 중요한 건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계산해 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3에다가 84를 곱하세요. 그랬더니 3, 4, 12, 3, 8에 24, 그 다음에 나누기 네모를 하니까 21. 이제 어려운 순간이 온 거죠. 여러분이 이럴 때에는 쉬운 걸 생각해 보세요. 8 나누기 네모가 2다라고 했을 때 이 값을 4라고 표현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8을 2로 나누어 준 거죠. 마찬가지 252를 21로 나눠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 21, 42 안에 두 번 딱 나눠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1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첫 번째 개념, 계산의 순서를 짚어보았으니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두 번째 개념 들어갑니다. 혼합계산의 두 번째 개념에서는 이제 드디어 괄호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두 가지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을 붙여줄게요. 소괄호, 중괄호. 그러면 소괄호와 중괄호가 있는 혼합계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 대괄호는 없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있어요. 대괄호는 이렇게 적어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요. 초등교과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수의 범위가 더 커지면 그때 나오는 그런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 이 두 가지 기호만 얘기를 해볼게요. 계산 순서 알아보기. 순서가 역시 중요하죠. 이럴 때에는 소, 괄호를 먼저 계산한 후 중, 괄호를 계산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1번의 경우는 중괄호가 없어요. 소괄호만 있는 거니까 소괄호를 미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1번,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누어서 2번의 셈이 이루어집니다. 이 풀이 과정을 적는 연습을 해줘야 해요. 따라서 44에서 28을 빼면 나오는 값이 16이고 이것을 4로 나누어서 이 값이 4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소괄호가 있을 때 소괄호를 먼저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경우도 함께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그럼 이제 드디어 또 다른 경우. 자, 문제 나와라. 어디 있을까? 그래, 요런 경우지. 이렇게 소괄호가 있고 소괄호 바깥쪽에 중괄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소괄호 있으니까 그거를 묻기 위해 중괄호를 사용했다면 중괄호가 문제 속에 보일 때는 소괄호가 어딨지? 하고 빨리 찾아봐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괄호 안에 있는 소괄호를 계산하는 것이 1번. 그 다음에 곱해주는 것이 2번. 왜? 더하기보다 곱하기를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3번. 됐죠? 중괄호가 모두 해결이 되면 바깥쪽에 더하기와 나누기가 있으니까 나누기를 먼저 셈에서 4번, 그리고 더하기를 해결하여서 얘가 5번의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7 더하기 56 나누기 소괄호를 계산하니까 중괄호가 소괄호로 바뀌고 4 곱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7 더하기 56 나누기 4에다 3을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12가 되고요. 다시 2를 더해줄 거예요. 7 더하기 56 나누기 요게 14가 돼요. 그러면 이 괄호가 모두 해결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괄호를 적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로 했으니까 나눠주는 건 4죠. 그럼 앞에 7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과 4를 더해서 11 이와 같이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의 순서를 적는 연습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계산의 순서를 적어서 서술형으로 나타내세요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되니까요. 특히 6학년 교과에서도 이런 풀이의 과정을 나타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자, 이렇게 괄호가 있을 때 계산의 순서를 짚어보았어요. 이렇게 그냥 끝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문제풀이를 통해 개념을 다져드립니다.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길이가 같은 테이프 4개가 길이가 같습니다. 같은 길이만큼 겹쳐져 있습니다. 테이프가 겹쳐진 부분은 각각 몇 센티미터이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겹쳐진 것만큼 당연히 길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겹쳐진 부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길이가 같은 것, 즉 7cm짜리가 4개만큼 주어져서 그 전체 길이가 나왔을 텐데 겹쳐집니다. 몇 군데가 겹쳐지냐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부분이 겹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겹쳐진 부분의 그 각각의 길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네모라고 하고 세 개의 부분이 겹쳐졌습니다. 그것만큼을 빼내주니까 전체 길이가 22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나타내주는 거죠. 이게 식이에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자연수로 주어지는 거 말고도요, 이것들이 소수나 분수로 주어지는 형태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계산할 수 있는 거를 미리 계산하세요. 7, 4, 28 빼기 네모 곱하기 3이 21이에요. 그럼 28에서 6을 빼야지 2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네모 곱하기 3이 6이 되려면 네모의 값은 2로 나타나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 나왔네요. 테이프가 겹쳐진 부분은 각각 몇 센티미터가 되겠습니까? 겹쳐진 이 각각의 길이는 모두 같아요. 따라서 각각 모두 2cm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이와 같이 문제 표현해 주시고 다음 이번엔 이런 것도 만나볼게요. 두 식의 계산 결과의 합을 구하시오. 답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합쳐주어라. 그런데 문제를 딱 보니까 수두리 똑같게 배열이 되어져 있는데 즉 늘어져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괄호가 없고 얘는 괄호가 있어요. 계산의 순서가 달라지겠죠? 따라서 왼쪽에 있는 건 나눠주고 곱해주고 더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540을 5로 나누자. 실수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나눗셈. 그럼 5,1은 5. 어디서 실수하냐면 여기다 여러분이 8이라고 그냥 적는 거예요. 안 되죠? 4를 가지고 왔는데 5로 나눌 수 없어서 여기가 0이 되고 요거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그 다음에 0을 가지고 내려왔